할렐루야. 지금 자궁선 근증이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이제 8년 전에 출산을 하신 이후부터 그 전에 없었던 극심한 생리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것이 자궁선 근증이라고 자궁의 벽이 딱딱해지면서 오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나 처음에는 생리기간에만 이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너무나 통증이 심하셔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 병의 마지막에 보통은 자궁 적출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면 그렇게 자궁 적출을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그동안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시다가 몇 달 전부터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받아야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기도를 받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댁에 가셔서도 계속 치유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원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드셔도 전혀 이 통증에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이 경감되는 그렇게 호전이 되셨고요. 드디어 이번 달에 생리를 하셨는데 진통제 없이도 어떤 생리통도 없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